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음 힐링센터 방태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 송혜진입니다. 어제 건강수다 시간에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유튜브 10만 구독자 돌파 기념 이벤트를 오늘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그 제목이 뭐죠? 도전 유튜브 나음 골든벨. 네. 도전 유튜브 나음 골든벨. 이 시간에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방법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원장님이 총 15문제를 뽑아주셨습니다. 이 15문제의 난이도가 다들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내신 건 아닌가요? 네, 생각보다 뭐 쉬운 문제부터 보통 중간급 그리고 어려운 몇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기존 잘 듣던 분들 혹은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들은 너무 쉬울 거고요. 힘든 분들은 강의를 조금 더 이렇게 들으셔야 돼. 네. 복습이 요구하는 분들에게 좀 난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모든 문제는 다 교과서를 잘 보면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힌트를 똑같은 정보를 주신 것 같아요. 여튼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내주셨다는 것 같은데요. 다들 이 15개의 문제를 잘 들으시고 댓글로 그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한 개라도 틀리게 되면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15문제를 모두 맞추셔야 골든벨을 울리셔야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와, 15문제나 다 맞춰야 돼요 하실 텐데 어떤 선물을 주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선물을 한번 공개해 주시죠. 15문제를 다 맞추신 분에게는 저희가 선착순으로 첫 번째 분에게는 꿀과 프로폴리스를 드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에서 다섯 번째 분까지는 프로폴리스를 드릴 것이고 여섯 번째 분에서 열 번째 분까지는 저희가 책을 드리는데 이 책이 기적을 만드는 식생활 혁명과 시온 할머니의 채식 요리, 건강 요리 책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도전! 유튜브 나음 골든벨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할 텐데요. 문제를 잘 들으시고 정답을 댓글로 올려주시되 15번까지 다 들으시고 한 번에 댓글로 올려주셔야 채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하나씩 올리는 게 아니라 15개의 정답을 한 번에 적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문제입니다. 방태환 원장의 나이는? 아, 첫 번째 문제부터 굉장히 어려워요. 네. 아, 이게 어렵다니요. 네, 워낙 동안이셔서 네. 네. 힌트를 드리자면 10대는 아닙니다. 네. 네. 어제 건강수다 들으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중간에 원장님이 아주 강한 힌트를 주셨어요. 네. 네.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정답 나이. 근데 만 나이를 적어야 되나요? 아니면 아니요. 한국 나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한국 나이로 네. 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네,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피해야 할 배합 식사는 1번 곡식과 과일, 2번 과일과 야채, 3번 야채와 곡식, 4번 과일과 견과. 네, 이 네 가지 식사법이 좀 각각 좀 다른 것 같지만 이 중에 절대 피해야 될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3번 문제입니다. 햇빛의 자외선은 비타민 이것을 합성한다. 1번 A, 2번 B, 3번 C, 4번 D. 네. 네, 햇빛의 자외선을 통해서 합성되는 비타민 이것이 있죠. A인지 네. B인지 C인지 D인지 네 가지 중에 정답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나음 골든벨 네 번째 문제입니다. 본래 의사의 의미는 약물을 처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아니면 이거를 하는 사람이다. 1번 진료, 2번 수술, 3번 진찰, 4번 교육. 사실 네 가지 다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의사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네.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네. 네, 가장 근본되는 일 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내드립니다. 나음 힐링센터에서 금식할 때 가장 기본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위에서 에너지는 흡수시키지만 소화작용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1번 녹즙, 2번 꿀, 3번 설탕, 4번 소금. 네, 저희 와, 센터에서 네. 금식할 때 이것을 제공해드리고 이것을 드시면서 이제 디톡스를 네, 하게 되거든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 나음 골든벨 문제 여섯 번째.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이것이다. 아무리 세균과 바이러스가 많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1번 곰팡이, 2번 기생충, 3번 염증, 4번 노폐물.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저희는 질병의 원인에 대한 강의를 정말 열심히 그리고 많이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이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도전 유튜브 나음 골든벨 문제 7번째입니다. 이것은 효소 공장이다. 1번 간장, 2번 신장, 3번 췌장, 4번 위장. 힌트를 드리자면 이곳에서 누수가 심하면 빨리 사망을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효소 강의할 때 이 내용을 분명 언급을 했어요. 이곳 누수가 심하면 굉장히 빠른 사망이 일어날 수 있다. 아마 강의 들으신 분이라면 아 이거 그거 얘기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고 또 네. 캐치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나음 골든벨 문제 8번째. 자, 이것은 된장에서 발견되는데 강력한 발암 물질이다. 네. 아, 된장에서 발견되는 강한 발암 물질 굉장히 좀 의아하죠. 우리나라 그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 중에 네. 하나인데 네, 그런데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글자가 몇 글자일까요? 힌트를 든다면? 다섯 글자입니다. 네, 다섯 글자. 네. 네, 아마 처음 원장님이 이 강의 들었을 때 정말? 하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우리를 네. 깜짝 놀라게 한 발암물질 성분, 그 네. 이름 다섯 글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도전 유튜브 다음 골든벨 9번. 이것은 세포 안에 있는 구성물질로서 에너지를 만들고 활성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네. 네. 운동을 하시면 이것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있으면 마치 우리 몸에서 발전기 혹은 또 엔진 역할을 하면서 먹은 음식물의 소화를 굉장히 빠르게 하기도 하고 호흡에 관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튜브 나음 골든벨 문제 10번째. 프로폴리스의 성분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성분으로 이것은 항산화 작용을 하며 프로폴리스의 함유량이 액상 100ml와 분말 60g당 15에서 17mg으로 인체 항염, 항생, 항암 등의 효과를 제공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어제 우리 건강수다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했던 네,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맞습니다. 성분. 사실 프로폴리스를 먹는 이유가 이것의 섭취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유튜브 나음 골든벨 11번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것은 제2의 폐이다. 1번 목, 2번 기관지, 3번 횡격막, 4번 피부. 이 네 가지 중에 제2의 폐라는 별명을 네. 갖고 있는 기관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힌트를 드려볼까요? 네, 네. 제가 해독 강의를 할 때 네. 이 내용을 아주 강하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제2의 폐,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제 강의 없이도 기본 상식에서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살펴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나음 골든벨 문제 12. 로열 젤리는 이것이 함유되어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자, 로열 젤리가 함유하고 있는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이 문제는 정말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냈어요. 로열 젤리 속에 있는 성분 중 한 가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글자 수 또 네. 힌트 주시죠. 여덟 글자네요. 네. 네, 여덟 글자. 로열 젤리 하면 이 여덟 글자가 늘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원장님 네. 강의 들을 때도 그랬고 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이것.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도전 유튜브 나음 골든벨 문제 13번입니다. 뉴스타트 8가지 원칙을 모두 적어주세요. 네, 이 뉴스타트는 자연치유에 있어서 가장 기본 원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이 네. 8가지 뉴스타트라는 것은 8가지 원칙의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묶어서 만든 하나의 단어이거든요. 뉴스타트, 이 8가지 원칙을 모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나음 골든벨 문제 14번. 수면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 반드시 잠자는 시간은 10시 이전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초저녁에 분비되면서 자정에 가장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네. 여기에
초저녁에 분비되는 이 호르몬은 무엇일까? 네, 이것을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아마 요즘 저희 구독자분들 워낙 정보가 많으시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다들 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몇 가지 중에 좀 헷갈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힌트를 조금 주시죠. 힌트. 직관적으로 힌트를 드린다면, 세로토닌은 아니다라는 이렇게 거, 직접적으로 힌트를 주시네요. 네. 이것도 한네 네 글자죠? 네. 글자. 네, 힌트. 초저녁에 가장 많이 나오고, 이제 새벽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 피부도 좋아지고, 노화도 방지되고, 맞고, 그 네, 다음에 그렇죠. 나아가서 어린 아이들도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힌트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아마 네.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도전 유튜브 나온 골든벨 문제 15번. 마지막 문제. 자신의 몸에 맞는 물 섭취량은 체중 1kg당 몇 밀리리터이다. 네, 숫자를 적어주시면 되세요. 요거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데, 참 힘드셨을 수도 있고, 재미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문제를 낼 때, 더 쉬운 문제를 내려다가, 저희 구독자분들이 워낙,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기본 건강 정보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그것을 고려해서 문제를 중 정도, 그래서 난이도가 약간 높게 내긴 했어요.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 문제를 풀때또 복습하는 마음으로 또 푸신다면 더 훨씬 더 재미있고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마 문제 내는 중간 그냥 바로 정답 적으시는 분들도 꽤 네.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이벤트가 너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종종 이런 거 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기념 이벤트를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면 저희가 또 자주 또 다음에 또더 멋진 문제를 가지고 네. 네. 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답을, 15문제의 정답을 한 번에 적어서 댓글로 올려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정답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정답을 어디에 올려주실 거죠? 댓글에다가 이 문제를 1번부터 15번까지 써서 올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커뮤니티에다가 정답을 올려드릴 테니까 보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답을 맞추신 분은 저희 번호를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 번호에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주소를 주시면 됩니다. 네. 아, 정답 이미 다 댓글에 적으셨을 거고요. 아마 정답 궁금하실 거예요. 네. 저희가 커뮤니티에 정답 올려놓으니까 그걸로 확인하시고, 정답과 함께 오늘 10분의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인공의 아이디를 저희가 올려놓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전화번호와 함께 올려놓을 테니까 합격! 네. 성공! 도전 골든벨 올리신 분은 그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빠르면 하루 이틀, 뭐 늦으면 3일, 4일이면 거의 다 차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쉽게 한 문제에서 틀릴 수 있다. 특히 제 나이에서 네.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네. 어떡하죠? 제 나이에서 틀렸는데 제 나이보다 적게 주신 분, 적게 맞춰주신 분은 그냥 맞았다고 그런 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네. 정답을 맞춰주시는 네.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이 댓글을 통해서 저희 10만 기념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 할까요?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좋아요, 구독. 언니 자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나. 눌러주세요.